인터넷과 종이신문. 여기에 영상이 첨가된 지역신문 최초의 첨단 융복합 매스미디어. 비사이로 세종일보의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신문 읽기.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요? 네. 창간 2호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2호에서 행정수도 완성속도 낸다와 세종시 교육청 2017학년도 영재교육기관 지정, 이렇게 두 꼭지의 신문을 영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비사이로 세종일보의 어린이 기자 박미소이고요. 할아버지, 네. 오늘도 지도를 해주실 건데요. 네. 제가 과연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 하는 형식이. 네. 내가 아닌데. 정식이. 네. 중앙신문사들이 요즘은 영상 없이 하는 신문사들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역신문은 국내 아마 최초일 거예요. 네. 더구나 어린이와 할아버지. 기가 막힌 궁합이요. 할아버지 이제 어린이 좀 떼주시면 안 돼요? 어린이는 3월달부터 떼죠. 학생과 그때. 아 그러네. 지금 6학년이잖아.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지역신문 최초의 융복합 매스미디어 첨단. 응? 첨단.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부심을 가져야 돼. 흥미소가 이런 것을 한다. 응? 네. 오늘 몇 번째? 창간호가 몇 번째? 오늘 창간호는 2호째고요. 2호고. 신문 읽기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그렇고요. 네. 3호도 실은 나왔는데 3호는 다음 주에 촬영할 거죠. 네. 자, 잘해봅시다. 네. 예. 첫 번째 기사를 읽도록 할 건데요. 몇 면이에요? 사면의 자치종합입니다. 사면은 무슨 면이에요? 무슨 자치종합이요. 아, 자치종합. 네. 행정자치부 할 때 자치종합. 네. 사면에. 네. 자, 타이틀은 크게 읽어야 됩니다. 큰 글씨는. 네. 시작. 제목. 제목. 행정수도 완성. 제목. 목이 잠겼어요. 같이 그래. 읽어요. 시작. 제목. 제목! 행정수도 완성 속도 낸다. 소제목은 국회 분원 설치 행복도시법 개정 실질적 행정수도 기반 구축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진은 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사진은 안경 쓰시고 계신 이춘희 시장님이 나왔습니다. 아, 세종시장 이춘희 시장님이 사진에 나왔어? 네. 그거 다 읽으면 길을 것 같은데? 아, 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 체크해놨어요? 네. 네. 그러면 그것도 글도 글재를 말하는 오프닝 형태가 있어요. 네. 거기는 꼭 읽어야 되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띄엄띄엄 읽어도 돼요. 잘 연구했죠? 네, 잘 연구했습니다. 해보십시오. 네. 세종시가 2017년 행정조시를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년을 맞아 실질적인 행정수도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문화, 의료, 상업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밝혔다. 세종시는 올해 최우선 과제로 행정수도로 계약하는 올해 최우선 과제네요. 도반하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반하는 기업? 네, 도반하는 기약이 뭔 뜻인지 이것도 물어볼게요. 나도 못 알아듣겠네. 네.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 분원 문제를 이슈화하고 국회 전체의 이전과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등을 위한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역시 사회는 어려운 말들이 많네요. 네, 세상에 나가면 그 각 분야별로 의료계에 가면 의료의 말, 네. 건설계면 건설의 말, 행정계에 가면 언론은 언론의 말을 하거든.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에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도 보시면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하는 거하고 틀려요. 자주 카메라를 봐야 돼요. 네. 건설청이 갖고 있는 14개의 자치사부를 이관하고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행정도시특별법도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게 또 뭔 법인지 좀 있다가 이거는 질문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호주 캔버라, 말레이시아 푸트라지아 등 해외 행정 수도와의 교류 협력도 나설 예정이다. 사람 중심의 행복 도시를 위해 복지, 문화, 안정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도 추진한다. 다양한 분야. 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세종 시민 복지 기준에 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하고 올 하반기에는 복지 재단을 설립한다. 복지 재단. 네. 충남대 세종 의원을 아동 정문 24시간 응급 진료 기관으로 운영하고 신도시 지역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 세롬동의 납부 통합 보건 지소를 설치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근데 그 정주 요건이라는 말은 모를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정주 요건은 정착해서 사는 것을 정주 요건이라 그래요. 정주 요건. 이거 이런 단어가 평생에 대학교까지 졸업해도 이제 그게 다 몰라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들어두면 이런 게 바뀌어서 하나하나 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회 분원이 뭡니까? 그거 참 너들은 학생들은 모르겠구나. 네.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는 삼권분립에서 국회라는 건 알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근데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국회가 내려오지 않은 대신에 국회를 분원, 원래 분회, 분원. 여기에다가 국회는 조직상에서 이제 그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상임위원회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가 하면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로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경비가 힘들고 경비가 많이 시간 낭비가 되고 네. 국가적인 예산 낭비도 되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분원을 만들면 국회 세종시 장관들이 올라가면은 뭐를 하는가 하면 그 상임위원회를 가요. 해당 상임위원회. 그건 또 뭡니까? 해당 상임위원회 그렇지. 그거는 뭐냐 하면 국회가 정부 부처 마냥 행정자치부, 국방부, 무슨 복지부 이렇게 부가 있는데 국회에도 그런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그것을 있어요? 전담으로 다루는 데가 예. 거기 올라가서 시정을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는 게 그거를 그 기구를 상임위원회라고 해요. 무슨 위원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상임이라는 건 늘 그 직분에 맡아가지고 근무한다. 그게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그냥 국회의원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 소속돼서 활동한다. 거기 간다. 그것이 상임위원회급 국회가 내려온다. 그거를 분원이라고 해요. 그냥 대학교 분교처럼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 정확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그거는 오래 와야 된다. 그 얘기지. 다음은요. 행정수도가 뭐예요? 행정수도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 살림을 하는데 국세청에서 이 앞에서 국세청 앞 시효가 네. 국세청에서 나라 살림의 세금을 라면에서도 세금을 붙은 걸 다 걷어서 그걸 누가 쓰느냐 누가 걷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정부가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행정이라고 해요. 뭐라고? 행정. 정부가 하는 일이 나라 살림을 행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도시를 행정수도라고 행정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즉 행정도시라고 해서 행정수도라고 해서. 행정수도요. 수도라고 하면은 개념이 도시와 또 달라서 수도라고 하면 청와대 국회 이런 것까지 내려온 완성일 때 행정수도라고 하고 네. 조금 부족할 때는 행정도시라고 하지. 지금 이거 행정 중심 복합 도시예요.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어린이나 엄마들도 모르는 사람들 들으면 이해할 거예요. 내가 뭐 좀 설명을 잘 못해도 그거구나. 질문 몇 개입니까? 질문이요. 원래 이것보다 한 개 더 두 개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행정 수도가 뭐예요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를 다 맞춰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래요? 네, 한 가지가요. 행정수도를 완성 속도 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도시법도 개정되고 국회 분원도 설치가 되는데요. 그러면 얘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수도일 때와 행정도시일 때는 도시 기반이 달라요. 기반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면 4대 기반이 있는데 도로와 전력과 하수와 상수요. 도시는 그것이 기반이 조성이 돼야 도시가 돼. 네. 그러면 이제 그 도시를 행정수도로 하려면은 그 규모가 도시 때보다 몇 배가 커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을 터를 닦는 걸 기반이라고 합니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질문이 너무 더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요?
질문이 원래 더 있는데 할아버지가 한 가지 질문에 몇 가지를 다 대답해 주셨어요. 그 왜 내가 그 대답을 잘못했지? 끊어서 했어야 되는데. 아, 할아버지가 행정수 말씀하실 때 행복도시법을 말씀해 주셨고요. 국회 본원에서 행정수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잘한 거예요? 네. 자, 그럼 세 번째는 끝내는 걸로. 아싸, 끝?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